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음색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이 뭐냐, 일단. 음색은 뭐냐면 색소폰 소리가 이제 음색인데, 색소폰 소리가 되게 거친 소리도 있고, 부드러운 소리도 있고, 막 되게 조금 뭔가 좀 지저분한 소리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또 막 듣기 거북한 소리도 있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색소폰 연주하시는 사람들, 이제 악기를 독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렇게 대부분 보시면, 독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악기를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음색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악기를 부신 분들을 보면 소리가 굉장히 퍼져 있고요. 굉장히 소리가 답답하고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색소폰 소리나 이런 것들은 마이크를 빼고, 마이크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음색이 잡혀 놓은 상태에서 마이크를 껴야 더 좋은 소리가 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마이크를 빼시고, 내가 마이크를 끼시고, 이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연주하실 때 마이크를 무조건 빼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연주 때는 이제 큰 무대가 있지 않는 한은 조금 이렇게 조그만 무대일 경우에는 마이크 없이 한번 센 음악으로 내가 감동을 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서 음색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음색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면서도 어려워요. 예. 자, 제가 음색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 그냥 제가 사이드로 갖고 있는 그냥 중국산 악기 그냥을 갖고 왔어요. 오늘 제 악기가 약간 뭐 일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 점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악기? 아무 중국산 악기. 이게 한 50만원 정도도, 50만원, 6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악기예요. 한번 불어볼게요. 그리고 답답한 소리. 이 답답한 소리. 그쵸?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모아.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절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답답하게 부르시는 분들과 너무 퍼지게 부는 분들을 위한 진단.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좋은 약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소리를 퍼지게 분다는 것은 뭐냐면 소리를 너무 그냥 하고 분다는 거거든요. 약간 모아준다라는 느낌이 없는데, 사실 그 발음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입 안을 좁혀야 돼요. 예. 네, 입을 좁히는 게 아니라 입 안을 좁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입 안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냥 하고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입안을 좁히면. 그쵸. 되게 입안만 좁혀요. 근데 입안을 벌리면. 음정도 왔다 갔다 그리고 입도 우와 이렇게 하고. 그럼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안을 어떻게 좁히냐면, 보통 혓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혓바닥이 이게 위로 꼬아져 있는데, 혀를 내리시고, 네, 내리고 불어보세요. 미드에 닿지 않고 혀만 내려보세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영상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제가 왜 혀를 내려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뭔가 답을 구해야 돼요.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부는지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저한테 오셔도 되고, 저한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다른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서, 입안에, 어떻게 입안을 어떻게 좁혀야 되냐,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입안을 좁혀야 됐을 때, 입안이 보통 대부분, 이렇게 소리가 내니까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약간 입안을 좁히는 것은 혀를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에. 하고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혀를 이렇게 내리고, 불게 되면 훨씬 소리가 부드럽고, 모아질 거예요. 음색, 소리가 퍼진 분들한테는 이것을 먼저 진단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입안을 좁혀야 한다. 자, 답답하게 부는 분들은 입에 힘을 많이 줘서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쥐어 짜요, 호흡을.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몸에 힘 딱 들어가고, 근데 난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서버틱한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답답하고 안 좋은 소리예요. 서브톤으로서 소리 멋있게 내면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아세요? 답답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답답하면 안 돼요. 답답한 분들은 먼저 입에 힘을 풀으시고, 입에 힘을 풀으시고 소리를 일단 아까 퍼지게 소리를 낸 사람 같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입안을 좁혀서 다시 이쁜 음색을 찾아야 돼요. 소리를 퍼진 사람보다 답답하게 부는 사람이 더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소리가 퍼진 사람은 시원하게라도 해요. 답답하게 부는 사람은 소리는 내지만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먼저 이 답답함을 풀어놓고 이쁜 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색소폰 소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시원시원하게 소리를 퍼지게 냈다가, 그래서 지금 퍼지게 소리를 내신 분들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정상이에요. 왜냐면 음색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음색은 사실 입안 혀만 내린다고 또 음색이 이뻐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호흡에 대한 방향과 어떤 호흡을 갖고서 그렇게 돼야지 이쁜 소리가 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요. 음색이 바뀌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바뀝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뭐 저를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선생님들을 찾으셔가지고, 음색 그 있잖아요, 제가 하나 요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거 말씀드리고, 소리가 퍼진 분들은 입안을 좁혀서 이쁜 음색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소리를 답답하게 내시거나 좀 이렇게 입에 힘도 많이 주고 계신 분들은 입에 힘 빼셔가지고 소리 퍼진 저쪽 분들, 그쪽 분들 소리를 먼저 내고 나서 따뜻한 이 이쁜 소리의 음색을 찾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왜 음색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강의를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 연주자 이제 선생님들이나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분들을 딱 봤을 때 많은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쵸? 대회를 나가고 그런 심사들도 많이 나가보시면 이제 보통 보면 그래요. 야, 대체 악기를 딱 불었을 때 이 사람이 아마추어인가 프로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들을요 막 엄청난 기교, 비브라토 좋은 피스, 좋은 악기, 이걸 보고서 판단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부시는 첫 소리에 이 사람의 실력이 이미 끝납니다. 단 한 음만 가지고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많은 콩쿨도 나가봤고요, 많은 대회도 나가봤고요, 떨어져 보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했는데, 야,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삑사리가 나서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애초에 음색이 나한테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답답하거나 너무 소리가 퍼져 있거나 그러는데 어떻게 높은 점수를 줘요? 지금 색소폰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쁜 음색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도 음색에 대한 정말 필적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악기를 잘하고, 나 혼자 즐겨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즐겨도 색소폰을 잘하려면 음색에 투자를 하시고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음색이 좋아지려면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색소폰은 음색이에요. 네, 음색으로 결정돼요.
첫 소리만 들어도 감동받을 수 있는 게 음색이고요. 네. 첫 소리에 F를 맞을 수 있는 것도 음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음색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입 안을 좁히는 다양한 연구를 해보시면 훨씬 좋은 연주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